아까 이어나는 얘기 조금만 그러면 이제 네. 짧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아무튼 금리 내리지 말라는 얘기했고요. 관세 붙인다는 얘기했고요. 트럼프가 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인 게 뭐냐면 늘 얘기 나오는 게 방위비 아닙니까? 방위비. 예. 아, 뭐 우방인 한국은 잘 사는데 미국에게 방위비를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다. 공짜로 안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임기 중에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그 한 그 미국을 잘 아시는 지미파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그거는. 주한미군을 빼서 딴 데다 돌리려고 하는 건데 그 만약에 저 한국이 계속 주한미군 두고 싶다 그러면은 돈을 내라. 그렇죠. 그전에는 무료 서비스지만 이제부터는 유료 예. 서비스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려고 주한미군 맞습니다. 남겨놓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동맹과의 뭐 혈맹과의 관계 그딴 거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때는 그나마 카운터파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라든지 이럴 네. 때는 네. 아니다. 이게 너희들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고 니네들 지금 동북아 관련해서 여기서 얼마나 많은 안보적 이익을 얻느냐. 그렇지. 호의 이득이 되는 관계다. 상호적인 관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방위비 예공에 대해서 꺾어내면서 네. 유지를 해왔거든요. 네. 그 트럼프도 그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 속으로는. 그리고 중국하고 지금 싸우는 예, 그리고 팩트로도 뭐 우리가 방위비를 얼마를 내고 있고 한국은 얼마를 내고 있고 이런 얘기 틀린 얘기 늘 트럼프가 많이 하잖아요. 사실 토론이나 이런 데에서. 틀렸다는 거 본인이 알아요. 아는데도 굽히 잡고 계속합니다. 네. 자, 그게 이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방위비 부담이 올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봐도 예측 가능한 상황인데 네. 대만에게도 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만은 미국에게 방어 비용을 내라. 딱 얘기했어요, 그냥. 근데 대만은 사실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중국해 문제나 이럴 때 미국이 어느 정도 안보적으로 지금 디펜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방어비 내 이런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대만 반도체 기업이 성장하는 거는 우리가 보조금 줘서 그런 거야. 아까 얘기한 바이든 정책을 정면으로 이제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보조금 줘서 우리나라에 돌아다 쳐도 그 우리 돈이지. 그리고 성장하면 다시 나갈걸 얘네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대만 반도체 관련해서 바이든의 정책에 바이든 입장에서 그렇게 내가 보조금 줬기 때문에 유수한 네.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네. 바로 직격한 거죠. 그러자마자 어제 TSMC 주가가 폭락. 폭락은 아닙니다만 저 주주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직격탄을 맞고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예, 예, 예. 대만 증시 휘청. TSMC 휘청. 그러니까 이걸 한국으로 바꿔보자고요. 네. 한국 방위비 내. 그리고 한국 기업들 지금 미국에 많이 들어와 있던데 니네들 다 보조금 확 건드려볼까? 이런 얘기를 바꿔보자고요. 네. 들어가 있는 나라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렇지. 삼성전자, 현대차, SK반도체, 하이닉스, 그다음에 배터리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꿔보자니까요. 우리 증시가 2% 빠지겠습니까? 네. 더 빠지죠. 예를 들면요. 예. 예.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유기적이면서 체계적인 대응은 고사하고 트럼프의 라인도 안 되고 있다. 아니, 너무 걱정이다. 지금 원래 예. 그 일을 했던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대통령실 디올백 방어 논리하는 회의 짜고 있나?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국가 안보가 그런 겁니까? 그렇죠. 건의 안보예요. 국가 안보가 아니라. 네. 야. 국가 기록물이라고 그랬다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행정권 책임이라고 그랬다가 뭐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정부의 총 브레인들은 다. 예. 일설에 의하면은 저 김태효를 주미대사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충격. 예. 그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일 테니까 오케이 좀 해주십사. 네. 뭐 그런 건지 별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네. 예. 아무튼 트럼프에 관한 이런 얘기들 예. 일단 간단하게만 제가 정리해드렸는데요. 예, 걱정이 많습니다. 네. 검사 출신 그것도 남을 범죄자 네. 만드는 걸로 먹고 살아왔던 사람한테 네. 이 나라 대권을 맡긴 우리 국민분들이 좀 대오각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엄청난 셀프 빅녀십니다. 그렇죠. 윤석열 선택은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정말 윤석열 선택은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라고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은 제가 이제 PD님께 전달드린 게 몇 개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 세무조사라든지 뭐 상법 개정안 중요한 거 이런 거 몇 개 할까요? 아니면 최근 핫하게 나가고 있는 삼부토건 얘기 좀 해볼까요? 아 삼부토건? 예. 삼부토건 해주세요. 삼부토건 얘기 좀 너무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예예. 삼부토건이 왜 갑자기 돌출했는지. 네네네. 예, 주가 조작 관련한. 예. 네. 지금 이 시간이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한 네. 해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 네. 모자라면 또 나오더라도 네. 지금 이종호 씨 녹취가 나왔는데 카톡방이 나오고 해서 네. 이종호의 발 이종호 발로 두 가지 뉴스가 나온 거예요. 예, 예. 하나는 임성근 구명하는 그 방에서 골프 치는 그 방에서 네. 내일 3부 체크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 그 왜 골프 부킹할 때 1부, 2부, 3부 예. 저녁에 하는 3부 네. 그 3부로 알았는데 아니 3부라고 할 것 같으면 석삼자는 예. 아니더라도 아라비아 숫자 3부라고 하겠지. 예.
한글로 3부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밝혀냈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골프장 그 당시에 3부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니 아니 군 골프장 중에서요. 네, 군 골프장. 네, 한 군데도, 단련장. 네, 한 군데도 네.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3부를 뭐 준비할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면 이게 3부 토건 아니겠느냐. 네. 자 그러면 내일 3부 체크해라고 해서 3부 토건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가정. 네. 그러면 도대체 3부 토건에서 그 내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엄청나게 주가가 떴네. 이거 혹시 그러면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또는 주가 조작 내린 시세 조정 내지는 뭔가 하다못해 정보 유형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일단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거 갈래가 하나 있는 거고요. 네네네. 이건 우리가 이미 한 달 전에 이미 나온 얘기니까요. 네. 자, 두 번째로 엊그제 나온 녹취에서는 똑같은 이종호 씨가 지금 김원일이라는 사람을 구명하는 녹취가 나왔어요. 네네네. 야, 너 서울구치소 제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게 불편하대. 동부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옮기지 않도록 좀 해줘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종호 발로 지금 두 번째 뉴스가 나온 건데요. 근데 네. 그때 녹취에 뭐라고 나왔냐면 걔 알지? 김원일이 알지? 걔가 누구냐면 삼부 회장 아들이잖아. 라고 하면서 또 삼부 토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종호로부터 지금 삼부 토건 얘기가 두 개가 나온 겁니다. 두 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궁금해하실까 봐 이제 해설 들어갈게요. 조원일 아, 죄송해요. 조원일. 조원일. 김원일이 아니라 예, 조원일 씨. 예. 예, 이 두 가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삼부 토건을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시면 네. 어? 이상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마 우리 청자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네네. 삼부토건은 오래된 회사예요. 1948년인가 6년에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오, 그 뭐죠? 정부 수립과 함께 세운 역사는 오래됐죠. 오래됐고 회사네요. 예. 우리나라 건설면허 1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현대건설 뭐 이런 데가 아니고요. 삼성건설 여기가 아니고 예. 여기가 1호예요. 예. 그래서 뭐 국보 1호 남대문 이런 것처럼 1호 면허라는 없어지지 않는 약간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갖고 있는 회사죠. 네. 그래서 이제 해방 직후 또 이제 초기에 해방 정부에서 또 60, 70년대 우리 어려울 때 여러 가지 기간 토목 사업을 많이 해서 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회사가 큽니다. 아, 그렇구나. 한때는 도급순위 3위까지 가요. 오. 네, 탑3였었던 적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해외 진출까지도 먼저 하는 등 대단한 뭐 어떤 성장세가 있어서 상장한 것도 1976년에 상장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봐도 형님이에요. 형님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예. 거의 50년 다 돼가는 상장사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에 뭐 거의 그 예. 뭐랄까요 증조할아버지 아니 고조할아버지쯤 그렇죠. 되는군요. 예. 예. 이거 누가 세웠냐면은 삼형제가 세웠는데 조 뭐뭐뭐 셋이 세웠어요. 조정구 조창구 조경구. 예. 예. 그래서 이 세 분이 형제고 부여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 세 명이 세운 우리가 부여를 잊지 말자. 예. 그래서 부여의 부 우리 세 명 셋 이렇게 해서 삼부입니다. 삼형제 부여에서 삼부 토건이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 갑자기 경남여객이 생각이 나네. 네. 경남여객 그 저기 남경필 아버지가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경기도의 남씨역이 경기도의 남씨역이 아니 경남역이면 경남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경기도에 있다고 아, 외근 가봤더니 예. 경기도의 남씨 소유해서 경남역에.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70년대 80년대에는 잘 나갑니다. 80년대에는 너무 잘 나간 나머지 예. 호텔에 호텔업에 진출을 해요. 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그게 나오죠. 아 그래요. 아, 안 나올 수가 없죠. 예, 예. 라마다 역삼동에 라마다 르네상스를 짓고 이름을 지은 그 호텔. 그래서 라마다 르네상스까지 만드는 데까지 쭉쭉쭉 잘 나갔다.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2011년도에 PF 사업 같은 것들을 좀 잘못 건드리면서 사세가 기울어가지고요. 아이고. 2015년에 기업 회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7년에 회생을 졸업해요. 우리로 치면 워크아웃이 끝난 거예요. 요즘 용어가 바뀌어서요. 네. 워크아웃이 끝나면서 주인이 바뀌어요. 네. 이거 바뀌기 전까지를 그냥 제가 편의상 창립자의 그 일가가 쭉 내려왔으니까 네. 일기라고 그냥 해볼게요. 네. 이게 이제 앙시앙 조짐. 그렇죠. 그래서 조남욱, 네. 조남욱 회장, 네. 네. 그 윤석열 부부를 결혼시켰네. 어쩌네 네. 하는 그 사람이 이때까지 이제 사실은 3부를 컨트롤 했었고, 네. 이제 기업 회생하고 나서 주인이 바뀝니다. 바뀌고 나서 새롭게 주인으로 들어온, 대주주로 들어온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요. 그렇지, 예, 맞아요. 물론 네. 이제 당시에는 휴림 로봇이 아니었는데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아무튼 휴림 로봇이라고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휴림 로봇이 다시 대주주가 되는 거를 이제 이익이라고 제가 편의상 얘기해 볼게요. 네, 이익이. 근데 휴림 로봇은 그러면 누구 거야? 라고 해서 찾아 들어가니까 굉장히 한 단계로 나오지가 않고요. 네. 뻥 좀 보태면 한 10단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숨겨진 진짜 주인을 찾았더니 지금 구명 로비하고 있는 그 조 회장과 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조원이라고? 예, 조상옥. 조성옥 회장하고 그 아들 조원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 조씨? 그 혹시 예. 저기 조남옥하고? 그래서 그이 사람들이 조 회장 조 회장하니까 그 조남옥 회장 헷갈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이제 구별하려고. 조성옥하고 조남옥하고 뭐 좀 네트워크가 있진 않아요? 그거까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조금
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열린 구감 TV는 관계가 네.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간접적인 힌트들이 슬슬 나오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2기 때가 들어왔는데 이때 그러니까 1기와 2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중요합니다. 1기 때는 산부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결혼시켰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결혼하기 전에 또는 그 결혼 전후로 해서 계속 그 산부가 윤석열 총장에게 골프 로비도 하고 명절 때 선물도 보내고 심지어 골프를 김건희 장모 윤석열 이렇게 같이 산부의 조회장까지 같이 이렇게 쳤다는 달력의 메모라든지 이런 게 여러 분 나와서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 저기 그 조남욱이가 보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저기 정육도 보내고 그게 바로 이제 명절 선물이죠. 김도 보내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그러니까 1기 때는 이제 제가 짧게 정리하면 윤석열과의 스캔들. 예, 그래서 산부가 이제 파주의 땅 관련한 매매를 가지고 사기를 몇 번 칩니다. 네. 고양지청에 있던 윤석열이 봐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산부 둘째 아들의 녹취가 그때 나옵니다. 아. 야 이거 난리 났는데 저 윤석열이 봐줬잖아. 우리 영감이 난리 쳐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영감은 조남욱이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 아들은 조남욱 아들이고 그래서 1기 때는 윤석열의 검찰 시절에 산부와의 이 끈끈한 의혹들 요게 이제 1기의 스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네. 2기 때는 산부가 이제 주가가 지리멸렬하게 300원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왜냐하면 워크아웃 졸업하고 2019년에 잠깐 흑자로 돌았다가 지금 3년 연속 적자거든요. 계속 적자 행보를 하니까 주가가 뭐 오를 리가 없죠. 네. 그런데 이때 여러 가지 테마가 시중에 돌면서 쉽게 말하면 테마 작전주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부양이 됩니다. 그래서 380몇 원 하던 주가가 예, 거의 뭐 15배 이상 뜹니다. 오. 엄청나게 이제 떠요.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주가 조작 관련한 문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시중에서는 뭐 당연히 주가 조작 의심을 했고 네. 그쪽에서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법정 공박까지 어쨌거나 있었는데 네. 굉장히 의심스럽게 주가가 뜹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때 주가가 떴을 때 고의든 과실이든 그 주가 관련해서 누군가는 내가 주가 조작을 해서 먹었든 안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떠서 먹었든 누군가는 과실을 땄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보자는 거예요. 자, 과실을 땄던 회사 중에 아까 그 휴림 로봇이라고 그 대주주라고 했잖아요. 네. 그 휴림 로봇이 회사를 띄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 BW, CB 지금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기 믿는 사람에게 제3자 배정해줍니다. 네. 그거 3자 배정했던 주식을 받은 데가 있어요. 그거를 뭐 파킹이라고 의심해도 좋고 그냥 적절한 투자라고 뭐 칩시다. 어쨌든 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 주가가 뜨니까 전환을 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그쪽으로 몰아주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네네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일단 제가 기술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때 천문학적인 이득을 받고 주식을 갖고 있던 회사가 하나 있는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일단 좀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서 이제 2기가 있었는데 이 2기의 대주주였던 휴림 로봇이 어느 날 갑자기 대주주 자격을 스스로 없애버립니다.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주식을 장내에서 다 팔아버리고 사라져요. 오. 예, 그래서 손을 뗀 것처럼 착각을 하죠 사람들이. 네. 그게 아닙니다. 사라지고 나서 이제 다시 최대 주주로 누가 들어오는데 지금 들어온 회사 이름은 DYD라는 회사입니다. DYD. 예, 알파벳 DYD라는 회사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스스로 공시를 하면서 지분 매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회사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회사가 아니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기 때 주가가 빵 뜰 때 천문학적 이익을 받았던 우군인 회사가 있었다. 네. 그 회사가 갖고 있던 주식 있죠. 그거를 양도 양수 받으면서 들어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3기를 얘기하려면 아까 그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걸 때 빵 떴을 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3기도 지금 있는 대주주도 모종의 관계 없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 일 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때 있었던 그 회사로부터 양도 양수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예. 받아서 지금 최저 주주가 된 회사고. 그래서 DY 여기 3 이렇게 해서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눠봤던 거예요. 그럼 2기 때는 일단 한번 주가 조작 의심 사례가 있었다. 빵 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조작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선수들이 합니다. 그렇지. 보통 사람 생각 못해요. 예. 그래서 방금 얘기 나눴던 그 쩐주 진짜 소유주라고 했던 그 이종호 씨가 구명 로비를 했던 서울구치소였다고 했던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파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미 여러 건의 금융범죄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멀쩡한 CEO가 아니고요. 좀 심한 얘기로 하면 M&A라는 수단을 통해서 기업 사냥하고 다닌 사냥꾼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부도 사냥하러 들어갔다라
또는 털로 들어갔다 이렇게 의심이 볼 정도는 된다. 전적이 아. 전적이. 예예예. 예, 예. 이미 뭐 모 투자자문회사 관련해서 유죄를 받은 적도 있고. 자, 그 가만히 보다 보니까 또 이분은 라임하고도 관계돼가지고 지금 또 구치소에 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어 그럼 2기 때 나왔 1기는 윤석열과의 관계가 스캔들의 핵심이라면 예. 2기 때 스캔들의 핵심은 주가 조작 내지는 예.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3부를 어떻게 주가를 띄워서 혹시 이게 어디로 샌 거 아닌가. 이게 네. 스캔들의 핵심이죠. 네. 자, 3기는 뭐냐. 우크라이나입니다. 3기 들어와서 이제 아까 두 번째 카톡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멋쟁 그 해병. 거기서 내일 3부 체크해 있잖아요. 네.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느냐. 네. 젤렌스카 여사와 김건희 여사가 만난 사진이 보도가 되고 예. 추경호 총리가 우크라이나 가서 지원 협약을 써줍니다. 예. 그래서 그게 사진으로 쭉 보도가 되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는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에 가가지고 저 우크라이나 또 가서 또 나름의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해서 또 포토라인을 씁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우크라이나에 가는 등 계속적인 우크라이나 관련한 재건 이슈가 뗄감으로 공급이 돼서 그치,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주가가 다섯 배 이상 계속 만들어져요. 딱 뜹니다. 예. 자, 요게 3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 일단 제가 오늘 주가 조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 개의 스캔들이 다 별개처럼 생각이 됐었는데 아니야. 이종호의 아니야. 녹취록을 보니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예. 내일 3부 체크회가 우크라이나 재건 호재를 통해서 주가가 빵뜬 사건. 그다음에 조원일이 살려내라고 했던 건 2기 집행부와 이종호가 관련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우리가 결혼시켰어라고 해서 이제는 1기까지도 그러니까 3부를 둘러싼 이 모든 그동안의 역사 내에서 있었던 다양한 이벤트들을 이정호가 알고 있다 또는 관계가 돼 있다라고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3부 내에서 하나로 지금 엮이는 거 아닌가. 아, 이건 이렇게 큰 그림을 놓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보통 머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이정호가 지금은 난 모르겠는데요. 나는 말하자면은 네. 그냥 허풍 떨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단 예. 말이에요. 바보가 되고 있어요 스스로. 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저는 1, 2, 3기 다 조나묵과 뭔가 좀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추정해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조나묵과 연결되어 있다? 김건희와 조나묵은 또 특별한 관계인 걸로 또 파악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또 3부 토건 좋을 일을 왜 할까요? 그렇게 대통령, 자기, 네. 네. 그리고 국토교통부 네. 장관, 그리고 경제부총리까지 네. 나서서 호재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전체가 주가 조작 세력이다. 정권이 주가 조작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은 네. 그 정황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5월 10며칠에 내일 3부 신경 써 체크해라고 했으면 내일부터 주식 사면 됩니까? 안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써본다면 그러면은 그 진짜 예. 해병 그 방 예. 카카오톡 대화방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3부 토건이 유망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 같이 몰빵을 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PD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맥을 같이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어디서부터 보통 주가 그러니까 주가 조작 시스템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아무도 모를 때 미리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근데 살 때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득이 사라지고 조사가 미리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뭔데 이상매매 이렇게 들어오니까 예. 이상매매 바로 경고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예. 그 관련도 없이 그냥 미래 가치만 보고 산 것처럼 조용할 때 미리 사야 됩니다. 근데 미리 살 때 주가가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오래 작업해서 미리 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면 되죠. 내일 3부 신경 써라는 게 우리가 소설을 써보자면 갑자기 내일부터 이제 올라갈 거라고 어떤 사람들이 추측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매입 시점 주식을 장기적으로 매집했던 시점은 훨씬 이전일 것이다. 그건 단초는 당연히 나온다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3부 관련한 언급이 처음 나온 게 3월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최소한 이 예. 녹취에서 이번에 나온 게요. 예. 그 공익제보자 녹취에서 나온 게 이미 3월이에요. 그 멋쟁 책방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2022년 7월에 이미 DYD와 3부가 우리나라에 내방했던 우크라이나 관련 대사를 작년 2022년 그 사건 거의 1년 전 10개월 전에 이미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소설을 써보자면 예, 매집해 보기로 했다라고 하면 훨씬 이전부터 시나리오가 구성됐을 단초들도 의심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의 주가 조작은 이 주가 조작의 공식에 이 사건 한번 대입만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일단 매집 시점이 상당히 오래 조용히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5월 17일 이전에 이 사람들이 언급이 계속 있었는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지금 뭔가 나오고 있더라. 예. 사진도 찍힌 게 있더라. 이런 예. 얘기고. 자, 두 번째. 치고 올라갈 때는 뗄감이 필요합니다. 호재가 필요해요. 네. 누가 봐도 호재라고 인정이 되는 호재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우연이었지 개별적으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네. 호재입니다. 예. 호재가 있었죠. 공식에 들어맞죠. 자, 두 번째 뭐냐면 올라가는 동안에 네. 이 호재와 상관없는 예. 대주주가 예. 갑자기 호재와 상관없다는 공시를 내면 이건 나가리가 됩니다. 저거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일인데 루머입니다. 지금 주가가 왜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2차 전지 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런 회사 아닙니다. 이렇게 정정 공시가 바로 나와요. 네. 근데 그게 나와버리면 꺾입니다. 개미들의 추격 매수가 안 붙죠. 그렇지. 즉 보통의 주가 조작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주주와의 협조, 방관, 적어도 침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1,000원에서 5,000원까지 5배 오를 동안에 정정 공시, 반대 공시가 나온 게 있냐? 한 건도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고 심지어는 주식이 한참 오를 때 네. 아까 얘기한 DYD는 자기네 지분 일부를 시장에다 팝니다. 사라고? 아니, 팔았어요. 팔아서 이득을 봤다는 얘기예요. 1,000원짜리가 이제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날짜는 나옵니다. 6월 며칠. 그럼 그때 주가가 만약에 3,000원이었다고 해볼게요. 네, 네. 원래 지금 자기네들은 1,000원 언저리에 네. 주가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회사인데 예. 자기가 3,000원을 팔면 그 팔린 물량에 대해서는 두 배, 세 배 이상 벌고 판 거예요. 그렇지. 대주주가 팔았습니다. 네, 대주주가 네. 팔았어요. 그러니까 네. 적어도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네. 제가 주가 조작과 연계가 있다고 단언하지 않더라도 이 주가 조작 아니 주가가 부양되는 이 순간에 적어도 열매를 따먹었다 대주주가.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예, 주가 그러니까 조작. 그런 저장 네. 정황들이 있다는 거죠. 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대주주가 아닌데 나 우리 회사에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현금 마련 때문에 주식 팔았는데 나 명분이 있어 이렇게 디펜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 근데 그게 아니라 팔았어요. 팔았으면 자기 판 만큼 지분은 내려갔죠. 그렇지. 내려간 지분을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해서 자기가 다시 한테 자기한테 배정받아 다시 지분을 확보합니다. 아. 그 진짜 지분율은 잃고 싶지 않고 예. 주식은 오르니까 갖다 팔아서 현찰은 확보하고 대주주가 그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주가 조작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은 못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의 공식과 이 사건을 대입해 보면 예. 뭐 그건 판단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나오잖아요. 네. 사전 매집 단계, 호재로 뜨는 단계, 그때 대주주의 행동. 대주주의 행동. 자, 그다음에 이게 진짜 호재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네. 직접 공식 사이트 들어가서 3부가 냈던 요만한 공식까지 다 찾아봤는데 우크라이나 관련한 공식 한 건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우크라이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무슨 개발 사업에 인발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얘네들이 뭐 하나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공시가 나가면 법적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시가 안 나가요. 주가는 그것 때문에 주가는 그것 때문에 뜨는데 뜨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나갔던 그 사업과 뭐 그 많은 것들은 다 보도 자료일 뿐이고 예. 진짜 공시가 없어요. 저는 이것도 신기하다. 예. 이렇게 그냥 의혹만 던져 드립니다. 예. 자, 그다음에 오히려 진짜 사업 보고서에서는 반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업 보고서는 정식 법적 문서로 공시가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거기 보면 우리나라 그 우리 전체 사업 포션은 이렇게 돼 있고 얼마를 벌고 있고 이런 걸 쭉 하는 게 사업 보고서 아닙니까? 그때 국내 비중이 거의 90몇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해외 비중이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3분은. 네네네. 근데 무슨 역량이 있어서 해외로 나갑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네들 해외 사업 파트에 대해서 스스로 사업 보고서에 낸 멘트가 이거예요. 우리는 해외 관련해 가지고 너무 장사가 안 되니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곧 대부분 다 청산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아, 이게 써 있어요. 자기네 사업 공식 사업 보고서 공시된 거에는. 그러니까 주가가 우크라이나가 막 뜨면서 우크라이나 최고로 가는 회사는 여기 아니냐? 우크라이나 재건되면 여기 아니냐 그래서 막 주가는 뜨고 있는데 보도자료 빵빵 나오고 대통령도 간다 그러고 막 김건희 여사도 만나고 있고 막 장관도 난리 치고 있는데 정작 그리고 자기네 회사들도 계속 보도자료를 냅니다. 저희 임원 이번 어디 갔습니다. MOU를 맺었습니다. 키우 시장을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만났습니다. 뭐 제가 이름을 잘 모르지만 어디 개발회사를 만났습니다. 이런 걸 엄청 나오는데 공시는 안 나오고 진짜 공시난 사업 보고서에 해외 사업에 대해서는 스스로 역량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씨, 그 뭐야 이거 도대체? 아니, 저는 그냥 이런 얘기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예. 이건 뭐, 아유 진짜. 그러니까. 아, 주가 조작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단순히 야 내일 저 3부 잘 체크해 여기서 시작돼서 골프 3분가 이 정도 물음에서 우리가 시작됐지만 점점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의구심이 커지기 때문에 특검이든 뭐든 밝혀내야 되고 만약에 어떤 부정한 불법적인 주가 조작 내지는 시세 조정 행위가 일부라도 있었다면 밝히는 건 쉽습니다. 매집했던 사람 다 찾으면 돼요. 그렇지. 뭐예요. 네, 이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너 왜 공시 안 했어 라든지 너 왜 반대 공시 안 했어 라든지 예. 대주주 넌 이때 왜 파는 거야. 너 알고 팔았어 모르고 팔았어. 뭐 이 사람들 통신기록 몇 개 차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뿌리를 그렇죠. 뽑아내면은 네네네.
뭔가 큰 게 나올 것이고. 네. 아, 근데 뭐 얘기 나온 김에 뭐 이렇게 예. 던지시는데 그 2021년 2월에 나온 시사저널 기사 제목입니다. 단독. 네. 이낙연 테마주 삼부토건 주가 조작설의 진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2기 때 얘기입니다. 2기 때. 예, 300원 하던 게 낙연이 형은 여기서 왜 나와? 어. 낙연이 형의 그 수상한 행보도 삼부토건을 고리로 뭔가 좀 헤아려지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당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회사는 공식적으로 주가 조작도 부인했고 네. 이낙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부인 공시를 내긴 했는데 네. 핵심은 그때 나왔던 시중에 돌았던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 이낙연 테마주가 됐냐. 당시만 해도 국무총리하고 있었다니까 일단 대선 후보군과 상관없이도 실세 아닙니까. 아니 2인자니까요. 국무총리일 때부터 예. 그리고 실제로 자기 대권주자였어요. 그렇습니다. 유력주자. 그러니까 예. 대권주자라는 건 우리의 기대라고 쳐도 그걸 다 감안하지 않더라도 국무총리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2인자 권력자이고 문재인 정권에서 예,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로서 그때 거의 뭐 독주하던 때 아닙니까? 예. 그때 이낙연 씨의 동생 이계현 씨가 여기 대표로 취임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표로 취임할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낙연 테마주를 묶여서 그때 뜬 겁니다. 주가가.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가가 아주 뭐 폭탄 맞은 듯이 오르고 실제로 이낙연 씨 동생 이기현 씨가 2020년 11월인가에 취임합니다. 테마 끝머리에 딱 들어가죠. 정점을 찍어줍니다. 뭐 이 정도면 선수들은 다 압니다. 네, 네. 네, 어떻게 연결되고 네, 네. 또 누가 이렇게 검은 고리가 얽혀져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임 사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주가 조작, 뭐 이낙연 씨 동생, 뭐 예를 들어서 테마주 게이트 사건, 지금 나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관련한 호재 주가 조작 등등등해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당사자들이 삼부토건이라는 이 하나의 놀이터 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더라. 네. 해보면. 예. 예, 해보고 싶다. 예. 여기서 뭔가 중요하게 나올 수 있다는 예. 점을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종호 네. 주가 조작 선수, 김건희 주가 조작 2기 그 주포였다는 네. 점. 그리고 소문이 있는데 뭐 굉장히 그 이종호와 김건희 사이가 뭐 가깝다. 뭐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자신은 뭐 수년 전에 그 연락이 끊어졌다 그러는데, 아이고 저기. 우리 이종호 씨 선수끼리 그러는 건 아니지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삼부토건 이야기 오늘 이제 말하자면 개론이죠. 개론이고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 심화학습이 그렇죠. 계속될 것입니다. 이거를 듣고 구조를 파악하시고 신기하네 이상하네 요 정도만 하셔도 앞으로 계속 디벨롭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시동 평론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이야기 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비가 호우가 오늘 방송을 좀 차질을 빚긴 했지만은 네. 너무 알토란스러운 얘기들을 들려주신 우리 박시동 수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